이상하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지금 되게 예쁘게 꾸미신 것 같은데 네. 어디 가는 길이세요? 사진 찍으러 가요. 아, 너무 창피하네요. 무슨 사진 찍으러 가십니까? 뭐지? 저희 뭐 해야 되는 거를? 공보대사. 공보대사. 프로필 사진. 프로필 촬영 가고 있죠. 네. 네,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아니 우리가 네. 사진 촬영을 하려고 지금 어디까지 왔죠? 서울까지 왔어요. 네, 저희가 서울을 오려고 학교에서 몇 시에 출발할게요? 8시 차를 타죠. 8시 차를 탔죠. 본인은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? 저 6시에 일어났어요.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7시 반? 네, 좀 전에. 아, 8시 차인데 7시 반에 일어나셨다고요? 준비를 굉장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. 아, 준비를 굉장히 빨리 하시는 편인가 봐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사진 촬영 화이팅! 화이팅!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막상 해보니까 다양한 걸 하고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촬영까지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좋은 경험도 하고 있고 진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, 정말로. 학교만의 자랑을 일단 탄탄한 장학 제도가 제일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희는 수능 성적으로 장학금을 드리고 있어서 내신이 안 좋더라도 수능만 잘 보면 전액 장학금부터 이제 한 달에 달달이 돈이 들어오거든요. 그런 걸로 생활비도 충당시킬 수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저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지만 제가 1학년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. 그때 기숙사 건물에 왼쪽 쪽으로 가시면은 축구장이 넓게 있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산책로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. 거기는 정말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비밀스러운 얘기하러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서 드문드문 얘기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입학공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홍보하면서 만났던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또 그 친구들이 입학해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후배로? 저희와 함께 네, 후배로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저희와 함께 홍보대사 활동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보람차고 좋을 것 같아요. 만나면 반갑겠네요. 맞아요.